옥수수밭 오빠 우아 우아 우사 여기는 옥수수밭이에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옥수수를 그려 수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4월 14일 날 모종을 옮겨서 이제 심은지요. 오늘이 날짜를 따져보니 83일 됐습니다. 이렇게 옥수수를 심고 알맞는 시기에 딱 수확을 하셔야지요. 아주 맛있을 때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수확 시기가 조금만 늦게 돼도요. 옥수수의 당분이요. 전분으로 바꾸면서 딱딱해져가지고요. 맛이 덜한 옥수수를 수확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매년 같은 곳에 비닐 멀칭도 안 하고요. 돌밭, 진짜 못 쓰는 땅을 활용해서 옥수수를 매년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자갈이랑 돌이 많은 곳이고요. 또 하우스 옆에도 돌과 자갈이 많아서 정말 쓸모없는 땅에 잘 활용해서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매년 연작으로 심고 있지만요. 옥수수가요. 그래도 올해도 풍년되게 잘 심었습니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기도 돌밭. 돌밭이었던 곳 돌이 겁나게 많죠. 이렇게 돌밭에 그리고 여기는 하우스 뒷문에 비닐 멀칭 두 고랑을 해서 그나마 확실히 비닐 멀칭 하는 곳이요. 조금 작황 상태가 좋긴 해요. 그리고 또 하우스 옆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하우스 옆자락에 정말 돌이 많고 그런 곳인데 매년 심어도요. 정말 막 자람 상태가 아주 좋진 않아도요. 그래도 보면요. 아주 옥수수가 튼튼하게 달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서 내년에는요, 이렇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풀만 키우지 마시고요. 돌밭이어도 자, 두 차례 정도 웃걸음 주시면서 키우시면요, 이렇게 튼실한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심으실 땐 파종으로 직발을 했을 경우와 그리고 저처럼 모종으로 심었을 때 그 심는 날짜에 따라 수확 시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저처럼 모종으로 심으셨다면 대략 80일에서 90일이 지나고 나서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직발을 해서 씨로 옥수수 씨앗으로 직발을 했다면 90일에서 100일 사이에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날짜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옥수수를 자, 순차적으로 심었습니다. 이쪽은 4월 14일 날 심고, 그 다음에 비닐 멀칭한 또 옥수수 밭에 또 한 좀 몇 주 있다가 또 심고, 최근에 또 6월 말에도 두 차례 걸쳐서 심었는데요. 양파와 마늘을 수확한 후에 후작으로 심은 옥수수고요. 요거는 6월 29일 날 심은 옥수수 직판 옥수수인데요. 딱 일주일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마늘밭을 뽑고 심은 요 옥수수는요. 오늘이 딱 13일 된 옥수수 밭입니다. 이렇게 옥수수를 심으실 때는 7월까지도 옥수수를 심으실 수가 있고요. 심는 시기도 이렇게 1-2주 정도 차이를 두고 심으시면요. 그때그때 맛있는 옥수수를 수확해서 바로 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옥수수는 7월에도 심을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밭에 노는 밭이 있으면요. 얼른 지금도 옥수수를 심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확의 적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옥수수 수염입니다. 자, 이렇게 개꼬리가 올라오면서 요게 이제 떨어지면서 옥수수 수염에 이제 수정이 되면서 옥수수가 달리게 되거든요. 옥수수의 수확의 적기를 보실 때는요. 처음에 이 옥수수 수염이요. 좀 하얀 빛깔이 나다가 점점점 갈색으로 변하고요. 수확 시기가 되면 갈색에서도 이렇게 떡진머리, 이렇게 떡진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말라지는 상태가 되시면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라진 상태가 너무 바짝 마르게 되면요. 이 옥수수가 안에 당분이 전분으로 바꿔지면서 좀 단단해지거든요. 이렇게 옥수수 수염으로 수확의 적기를 또 아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옥수수를 확인하실 방법은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한번 까보는 겁니다. 하나를 이렇게 까가지고요. 옥수수 알이 잘, 알알이 잘 들어왔는지 이렇게 까보시는 방법이 또 제일 정확한, 어이 깜짝 놀랐어요. 욕 나올 뻔했네요. 자. 애벌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진드물이 좀 보여서 저는 진드물 방제를 했거든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또 들어가서 얘도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꼼틀꼼틀 이놈의 새끼 하필 내 옥수수에 또 와가지고 먹고 있네요. 이렇게 옥수수를 수확하다 보면 진드물이든 벌레가 그냥 껴있는 게 많이 있어요. 뭐 특별히 약으로 방제 안 하면 이런 거를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할 수 없이 밟아 죽여야 합니다. 툭. 야, 야, 알이 예쁘게 찼습니다. 요 애벌레가 먹지만 않았으면 아주 완벽했을 텐데. 자, 이렇게 너무 수확 시기가 늦게 수확을 했을 때요, 여기를 이제 눌렀을 때 얘가 살짝 쿠션감이 있게 쏙쏙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수확 시기가 지나게 돼서 얘를 수확하게 되면요, 눌렀을 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눌러봤을 때 탱글탱글 뭔가 쿠션감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수확 적기니까요, 이때 바로 수확을 하셔야 되고요. 얘를 수확을 하고 또 마냥 내비두면요, 또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빨리 수확을 하시고 나서 바로 쪄서 드시는 게 좋지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 드실 순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쪄가지고 냉동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저장창고에 큰 냉동고가 있다면요, 이 껍질째 그대로 보관해서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삶할 때 그냥 먹으면 그대로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저온 저장 냉장실만 있지 냉동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수확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야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잘 건조해서 말려가지고요, 옥수수 물도 끓여 먹고 옥수수 뻥튀기, 뻥이오도 튀겨 먹을 생각으로 저는 많은 옥수수를 한꺼번에 심었습니다. 자, 하나 또 이렇게 수확해 봤는데요, 아주 알맞게 잘 좋습니다. 이제 옥수수를 이제 수확할 때 보면 진드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며칠 전에 진드물 방제를 했더니 아주 진드물이 싹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제 조만간 장마가 이제 계속 될 텐데요, 소강 상태든 뭐 비 소식 없는 날 한번 옥수수 상태로 한번 확인하셔서 진드물이 있는지 한번 방제해 주시고 수확을 하시면 수확할 때 진드물 손에 묻지 않고요, 깔끔하게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옥수수 수확 지역기 잘 판단하셔서 수확해 보시고요, 들깨 아줌마처럼 돌도 많고 쓸모없는 땅 활용 잘하셔서요, 옥수수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난 옥수수 드시고요, 여름 잘 건강 잘 챙기세요. 해피데이.